동양 고전의 쓸모, 시대의 변화를 읽다 제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정의와 공존에 대해서 이제 주제로 할 텐데요. 특히나 이제 그 동양 철학에 있어서 이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자를 다뤘다 치면 이번 주에는 이제 맹자의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제로 이제 정의와 공존에 대한 문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대가 정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왜 이제 그이 시대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시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마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 바로 뭐냐면 이익 추구겠죠, 이제. 그런데 이 이익 추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장 이제 이익 추구가 지나치다 보면 이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기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심지어는 대학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혹은 뭐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굴러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시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익을 중시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이익 추구만 중시하다 보면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 봤을 때그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정의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시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일례로 보면 이제 한국 사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이클 샌들이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이제 한참 뭐 30만 부 이상이 팔려서 막그 베스트셀러가 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말해주고 있는 어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한국 사회가 어떤 그런 정의에 대한 어떤 열망들, 요청들 이러한 것들이 팽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러한 것들이 또 반영해 주는 건 뭐냐면 한국 사회의 어떤 부정의한 것들 그러한 현상들이 만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그 이면에서 이제 그 보여지는 것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이 정의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의라고 하는 이제 그것의 어떤 문자적 의미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의라고 하는 글자가 대단히 오래된 어떤 글자 있는데요. 이 봐보시면 이제 아주 갑골문이라든지 이런 데가 봐보시면 이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글자와 이 뾰족한 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두 가지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된 글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에서의 의자는 양자와 이 나아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물론 이제 밑에 있는 나아자는 나아자가 아니라 창과 창을 상징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양과 창이라고 하는 것. 이두 가지를 그러니까 두 가지 한자가 이제 결합돼 가지고 이 의라고 하는 건 한자가 되었는데요. 이 글자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이 양이라고 하는 어떤 고대 시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냥을 했고 그 사냥을 통해서 뭔가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뭔가 나눠야 분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냥감을 잡았을 때 사냥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냥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많이 가져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어떤 사냥을 통해서 그 잡은 먹잇감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그런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말로 치면 분배적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롤스가 이 정의에 대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PPT에는 이제 이 피자 그림을 갖다 놨는데 이 피자 한 판이 있다 치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공평하게 나눠 먹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롤스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뭐 제일 나중에 그걸 먹는 사람이 하게 되면 공평하게 나눌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롤스가 말하는 그 정의론에서도 이제 말하고 있는 건그 근본적인 정의의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뭔가를 나눠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의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의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분배적 정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먹을 것을 공정하게 나눈 것도 있겠지만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로 예를 들자면 뭐 취업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모든 지원자가 똑같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제 이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한 문제라고 했을 때 분배적 정의, 두 번째가 절차적 정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맹자 이전에 이제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을 쳐놓는데, 그래서 이제 의를 뭘로 규정하냐면 군자가 실천해야 될 어떤 덕목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의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통치자로서의 어떤 군자가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덕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실천하는 실천 덕목으로서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항상 이 의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이 대비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자는 의에서 깨닫고 소인은 이익에서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하고 도덕적인 아닌 사람의 구분은 바로 뭐냐면 의로운 것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느냐, 혹은 이익 추구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군자, 소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애초에 구분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의로움을 선택하느냐, 혹은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이의 선택에 의해서 군자가 되느냐, 소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갈림길에 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튼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이익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 치면 이제 저희가 그런 물음을 던질 수가 있겠죠. 과연 이익 추구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과연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오늘날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봤을 때는. 자, 공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익에 질질 끌려 행동하면 원망만 많이 생겨날 뿐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이익이라고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 행위를 하게 되면, 자, 어떻게 써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항상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자,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려고 했던 거, 먹으려고 했던 것을 누구에게 뺏기면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물론 그 사람이 힘이 세서 지금 당장은 뭐라고 하겠지만 또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또 뒤에 돌아가면 그 원한이라고 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맥락에 봤을 때이 이익에 끌려서 행위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원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원한 감정을 사게 되고, 그래서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열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 봤을 때이 이익 추구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사회적 측면에서의 분열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원한을 많이 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뭔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제 이 이익 추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공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읽어보면서 이제 하도록 합시다. 이 군자는 천하의 일에 있어서 가까이 할 것도 없고 멀리 할 것도 없다. 오로지 의를 따를 뿐이다. 여기에서 이제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멀리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호,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성향적인 측면에서 혹은 내가 싫어하는 거, 그러한 것에 의거해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하고 친한다고 해서 뭔가를 많이 해준다거나 나하고 안 친하다고 해서 뭔가를 안 해준다거나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의를 따르라고 하는 건데 그 의가 바로 뭐냐? 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게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공정하게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혹은 중용으로서 이 의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그 뭔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거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의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공자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자는 정도를 따라 정직하게 하고 작은 신의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의하면 또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리. 의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의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친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 작은 신의를 가장 잘, 신의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걸잘 지킨 어떤 예로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중에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안도를 들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물론, 여러분들 추사 김정희에서 이제 세안도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엄청난 어떤 예술 작품이고 국보 180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세안도를 어떤 추사 김정희가 이제 그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40대 중후반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요. 왜냐? 왕의 종친이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후반부, 40대 후반부터 50대 전반을 이제 제주도 유배가가지고 9년 동안 지내게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50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데 자기가 정말 바다 조선시대 때 제주도는 어마어마한 먼 곳이겠죠, 이제. 그때 자기의 어떤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어떤 이상적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역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많이 오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을 갔을 때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유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중국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유명한 학자들의 문집을 사가지고 제주도로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정희 같은 경우는 그 이상적의 어떤 변함없는 의리라고 하는 거. 그런 것에 고마운 마음을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안도를 그렸는데 이 세안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 이게 논어에 나온 구절입니다. 이 계절이 추워진 이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중에 어떤 시들은 어떤 그런 걸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지조 혹은 의리 이런 것들을 어떤 기리는 어떤 것으로서의 어떤 세안도인데요. 물론 이 의리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걸 더 넘어서서 개인적인 어떤 친함에 의해서 의리를 지키는 것을 더 넘어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자는 원했는지도 모르겠죠, 이제.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또 이제 이 공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격이 완성된 사람을 규정하면서 뭐라고 규정하냐면 바로 이 견리사이라고 해서 이익을 볼때 의로움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죠. 제가 밑에 견물생심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는 뭔가 좋을 만한 거, 돈이 될 만한 거, 가치 있는 거 이런 것을 보면 어때요?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요즘에
이 광고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 상품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 눈에 뭔가 그 좋을 만한 상품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포장을 해서. 하지만 또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엄청난 새로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 이유가 다 뭐냐?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하여튼 이 공자는 우리가 그러한 탐나는 물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봤을 때뭘 생각하라고 생각하냐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여하튼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그런 행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어떤 덕으로서 규정하기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익과 대변되는 것으로서. 자,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할 사람은 이제 맹자인데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좀 공자보다 좀 후대 사람인데요. 그러한 어떤 공자의 의개념을 이제 보다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물론 맹자라고 하는 사람의 생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살펴보면요. 공자가 이 사람은 기원전 372년에 태어나가지고 289년을 죽었던 사람인데요. 자, 맹자하면 이제 뭐 생애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맹자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뭐그 보편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은 분이라면 아마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어떤 이 고사성어를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그 교육열이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이런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오랜 전통에 의해서 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이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키울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이제 그 살았던 지역이 공동묘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맹자가 매일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장난만 하면서 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시장으로 옮기게 돼요. 시장으로 옮기니까 어때요? 시장에는 어떤 사람이 많겠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흥정하는 거, 물건 파고 이런 것만 계속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자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옮긴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글방 근처. 그러자 이제 맹자가 공부를 하는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서 공부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다들 뭐 집을 선택할 때 자녀가 있다 치면 이제 학군 좋은 데로 가려고 했다는 어떻게 보면 맹자의 어머니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세 번이나 이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죠, 이제. 또이 맹자의 어머니와 관련된 유명한 고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맹모단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배틀을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건 뭐냐면 맹자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명한 선생님 밑으로 이제 멀리 떠나보내요. 그런데 이제 그 타양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맹자가 지치게 됐고 그래서 어느 날 공부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마침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이 배틀로 이제 이렇게 그 천을 짜고 있었는데 자식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학업을 이제 그만두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그 맹자 어머니 마음이 이제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맹자 보는 앞에서 이 배틀을 촥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업, 배틀이라고 하는 것, 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계속 짜야 완성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중도에 뭔가를 그쳐버리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맹자는 이제 어머니의 그 말에 이제 감명을 받았는지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날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어떤 그런 유명한 이제 학자가 되는데, 여하튼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15년 동안이나 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채용해달라고 여러 왕들에게 유세를 해요. 근데 한 번도 등용이 안 돼요. 결국에 나중에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 맹자라고 하는 책을 써서 오늘날 이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맹자가 채용이 안 되고 15년 동안 여러 나라를 계속 전전하다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맹자가 될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다 치면 이제 맹자는 왜이 인과 의를 중시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일단 이제 맹자가 살았던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춘추시대 사람이고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국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전국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한자 그대로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 빈발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제후국들이 정벌 전쟁을 하던 어떤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자기가 천하 통일을 하려던 그런 어떤 시기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제후국들이 뭘 목표로, 정치의 목표를 뭘로 두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강대하게. 자, 이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뭐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력하고 군사력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하고 맞닿아 있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부국강병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핵심이 뭐냐?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왜냐? 자,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광주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화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나주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치면, 자, 광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정치를 잘 못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사람을 살기 힘들게 만든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국가 간의 국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광주에서 살기가 힘들다. 광주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 그러면 야반도주에서 화순으로 가버린다거나 나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단히 고민이었고, 유가 철학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과 의라고 하는 거,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지만이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또, 예를 들어서 법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병농일치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 진나라의 상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걸 실시하냐? 오가작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섯 가구가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농사를 짓게 만들고,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또 다시 또 군인으로 이렇게 차출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 뭐냐면 인구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부국강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법가 철학적인 어떤 기반 하에 부국강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됐죠. 하지만 그런 어떤 폭력적이고 그런 강제적인 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진나라라는 결국에 이제 18년 만에 거의 망하게 되는데, 이제 하여튼 그런 시대에 어떤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그 맹자인데요. 그 맹자는 이제 법과 철학하고는 다르게 어떤 인과 의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하튼 이제 여기 봐보시면 이 제자백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맹자가 활동했던 시대 자체가 이제 전국시대고, 그 당시에 나왔던 사람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철학자들이 바로 뭐냐면 이 제자백가라고 하는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전부 다뭘 고민했냐? 어떻게 하면 통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하에 나온 게다 제자백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가철학, 도가철학. 도가철학은 애초에 이러한 어떤 인의라든지 법이라든지 이거 다 부성을 합니다. 네. 묵과라든지, 묵과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 평화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은 야, 그런 어떤 전쟁을 하는 이유가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야지만이 서로 이 전쟁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법과 철학자들은 법이라고 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됐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인 법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왜냐? 자, 좋은 사람, 나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법은 어때요? 이미 법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켰느냐, 지켰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법가들은 이제 그런 걸 주장하게 된 거고, 병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군사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쟁을 잘 승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 병가들인데, 여하튼 이러한 혼란한 어떤 이 전국시대의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이론들이 바로 다 뭐냐면 제자백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뭐냐,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전국시대에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을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종식시킬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하다가 나온 게 바로 뭐냐 하면 인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제가 이제 인용한 이 굵기는 뭐냐면 맹자라고 하는 책에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자, 원체 유명한 구절이고 하니까 한번 그 읽으면서 그 보도록 합시다. 맹자가 양희왕을 아련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천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저희 나라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하십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데, 뭐냐면 왕이,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면 이미 끝장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왕이 이익을 추구하면 그 밑에 있는 대부들도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대부들이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군자들이 또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사군자들이 또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백성들이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 나라가 다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을 때 뭐가 문제냐? 백성들은 우리가 이익을 중시했을 때 누군가에게서 뺏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은 사군자에게서 뺏은 걸 뺏으려고 하고, 사군자는 또 제후들에게서, 그 대부들에게서 뭘 뺏으려고 하고, 대부들은 또 누구에게서 뺏으려고 하냐? 결국 제후라고 하는 왕들에게서 뭔가를 뺏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온 나라가 이 애초에 파탄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맹자는 이 맹자라고 하는 책의 제일 첫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하필왈리라고 해서, 하필이면 왜 이익을 말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아니라 뭘 추구해야 되냐? 바로 인의를 추구해야 된다고 맹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부국강병 하자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국강병 하려,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자기가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다가 맹자는 이익 바라지 말고 인의를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맹자의 이 주장이,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전국시대에 이제 이 왕 앞에서 이렇게 뭔가 유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모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는. 근데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아롱곳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다 펼쳐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인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또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으로 또 규정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본성으로서 이 규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그러니까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바로 인과 의라고 하는 것. 이것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